딱 한마디로 찬타.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다시 할게요. 어머님도 너무 잔소리가 심하신 거예요. 핵 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이거 지어낸 거죠? AI 속기사 옆에 광주 호남지사를 관할하고 있는 전광원 속기팀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속기사라는 직업은 사전적 의미로 빠르게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현장의 분위기 그리고 비언어적인 행동 묘사까지도 기록으로 남기게 되는 그런 전문 직업 기록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그냥 집에서 취미로만 이렇게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게임을 잘해서 뭐 프로게이머를 준비를 했느냐, 그것도 아니었고, 어머님도 너무 잔소리가 심하신 거예요. 뭐 스타크래프트만 보면 괴물게임 막 하냐고. 그래서 핵 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PC방에서 또 게임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게이머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 게임한테 막 이렇게 쫓아다녔어요. 그냥 온라인상으로 막 쫓아다니는 거죠. 그 친구가 속기를 한다는 거예요. 속기라는 개념 자체를 아예 단어 뜻 자체를 몰랐던 시기였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 말 듣고 그냥 무작정 뭐 속기사 협회 막 이런 데 찾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런 인연까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정말, 아, 인생 몰라요.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고맙다. 업그레이드 완료. 딱 한마디로 찬타. 애국가를 제가 따라 부르면서도 그냥 거뜬히 한 5-6백은 나와요. 속기 출력 방식이 그래요. 이긋, 오, 이응 이렇게 눌렀을 때 세 번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눌렀다 뗐을 때 동일한 글자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도 손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닌데요. 저도 위로 속기사 잘 지내는 속기사입니다. 속기 키보드를 어떻게 잘 다루느냐, 듣고 반응하느냐, 그런 훈련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은 뭐 딱히 학원을 다닌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일단은 필기시험을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실기시험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온라인 화상 강의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소 검정사업단에서는 이제 연간 2회에 시험을 이제 치르고 있고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거의 약 4월, 9월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속기사들의 정말 공통된 구축인데요. 들리지 않는다는 건, 사람 말 같지 않은 거는 저희도 못 씻습니다. 특히 이제 뭐 싸움이 붙는다거나 둘이서 동시에 발언을 하게 되면은 차라리 버립니다. 녹취불능, 청취불가 등으로 차라리 이렇게 뭐 말줄임표로 이렇게 표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AI 속기가 저희가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동시에 발언을 하더라도 이 시간별로, 대화자별로 구분이 되어서 기록이 됩니다. 그거를 AI 속기사가 종합적으로 기록을 하고 검수를 해서 최종적으로 기록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국에 있는 법원과 검찰에서도 재판 속기를 위해서 그리고 수사 속기를 위해서 속기사들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의회를 운영을 하는 그 올리브로 튀김, 이런 치킨으로 환상을 한다면 폰 안 쓰고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 야식, 후식으로도 365일 내내 치킨으로 드실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약어라는 건 이렇게 축약된 이제 약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속기사들이 더 간단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억, 미음, 국민. 그렇죠. 당연히 너무나 추천을 하죠. 근데 다만 모든 분들에게 추천을 하는 거는 저는 좀 위험한 또 선택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남의 기록을 남기고 그런 것을 소중하게 보완으로 철저한 의식을 갖고 있고 또 남들보다 꼼꼼하게 섬세하게 그런 작업을 한다는 것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저라면 되게 환영입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어려서부터 뭐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걸 좀 좋아했을 때요. 댄서나 뮤지컬 배우, 뭐 성악가가 됐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고정 코너인데요. 예, 마스터와 자빈의 대결, 예, 대결을 통해서 이제 자빈의 능력을 검증하는 시간을. 일단 그 노래를 들려드릴 거예요. 한 세 번 정도 들려드릴 테니까. 네. 그걸 그냥 듣고 바로 정확하게 그 가사를 적어주시면 돼요. 아, 네. 아주 자신있고요. 네, 부담되고 좋습니다. 네. 제가 또 저희 스텝 중에서 저희 거의 소머리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파 문제 먼저. 네.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 저 손 좀 풀어도 되나? 정진은 마음속은 한숨만이 채워지지 않을 빈자리만이 갑자기 왜 떠나간 거니 내 생각은 가끔이나 하니. 여기까지입니다. 한국말인가요? 원타임의 Without You라는 Without 그거 영어잖아요. 컨닝하지 마시고요. 네, 정답 한번 봐보겠습니다. 텅빈내 마음속엔 한숨만이 채워지지 않을 빈자리만이. 통빈이 어디 있었어요? 통빈이가 누구예요?
이하예요. 텅빈 나 못 들었는데. 아, 두 분 다 틀렸죠? 그 다음 난이도 중입니다. 마스터님 기권 있습니다. 기권. 아 이거 안 먹는데? 네, 저는 검수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 정답입니다. 아 너무 미안한데? 한번 볼겠습니다. 아 쉼표! 와 쉼표인가 봐! 와 이 와중에 쉼표! 국어국문학과인가요? 아 문법을 정확하게 지키려다 보니까 자비네 승! 준비하시고 첫 문장을 잘 들어보시면. 아니 네. 방송 이거 보고 오늘 이거 합시다. 아 이거 어떻게 적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지어낸 거죠? 저는 정확한 단어만. 아니 찍어요. 아까부터 자꾸 쉼표를 찍어요. 쉼표는 속기사 자격증 시험 채점 기준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제 기준으로는 우리 자비 내승입니다. 아, 야! 아 지금 이것도 제대로 못 들은가요? 어쨌든 공정한 대결 뭐 즐거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15초, 아날로그로 15초인가요? 지금 시간이 가고 있어요. 아, 지금 시간이 가고 있어요? 네.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인공의 말을 받아 적는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여러분의 AI 속기사 땡.